초콜라랑 바닐라예요. 네, 오늘은 우리가 성경 이야기를 읽어드릴 거예요. 우리 눈이 안 보이시죠? 네, 오늘의 제목은, 제목이 빨리 나와야 되는데. A test. God's Spirit led Jesus into the desert. He had nothing to eat for 40 days and nights. A test in the desert. 우리가 The Test in the Desert이라는 이야기를 읽어드릴게요. God's Spirit led Jesus into the desert. He had nothing to eat for 40 days and nights. After that, Jesus was very hungry. 내가 만들어줄 테니까. 그래. 예수님이 내려오셨어요. 예수님이 크셨어요. 그랬더니 하고 어떤 단 아무것도 없는 데서 사막에서 시험을 치르셨어요. 하고 광야에서 시험을 치르셨어요. 일단 아무것도 먹을 게 없었어요. 하고 예수님은 배가 고팠어요. 엄청 힘들어하시죠? 엄청 덥겠다. 어떡해. Knowing that Jesus was hungry, Satan tempted him. He pointed to a rock and said, "If you are the Son of God, tell these rocks to become bread." 사탄이 와서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빵들을 아니, 이 돌들을 빵으로 만들라고 말했어요. 사탄이 지금 꼬시고 있죠. 도마뱀이다. Jesus answered Satan using God's words from the Bible. It's not just bread that keeps people alive, he said. Their lives also depend on what God says. 사탄이 그래서 예수를 다 꼬셨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먹을 걸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있어야지 살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사탄은 화가 나서 물러갔어요.
took Jesus to the top of the temple. If you are the Son of God, jump off. The scriptures say that God's angels will rescue you. 계속 또 이번에는 어떤 제일 높은 있잖아요. 성당에서 뛰어내리라고 했어요. 그러면 천사가 널 구해줄 거라고 성경에 써 있다고 했어요. 네. 네, 떨어지면 내가 천사를 구해줄 거라고 말했어요. 네, 여기 문제가 있네요. Did Jesus turn rocks into bread when he was hungry? 아니죠. So Jesus used God's word to give his second answer. Do not put the Lord your God to the test. He said, quoting again from the Bible.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시험을 하지 말라고 해서 시험하지 말라고 성경에 써 있다고 말했어요. 성경에 있는 말했어요. 학교에 화났죠, 지금. 여기 다이아몬드네요. Good news라는 다이아몬드네요. 마지막으로 took Jesus to a mountain and showed him all the world's kingdoms and wealth. This can be yours, he said, if you bow down and worship me. 제일 높은 산에 가 가지고 나에게 절을 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모든 것이 다 너 거라고 말했어요. 하고 내 앞에서 절을 하고 날 섬기라고 했어요. 그 Satan tempted Jesus to jump off of, saying angels would rescue him. 3번이죠. 템플이죠. 'Go away, Satan,' Jesus commanded. Then he quoted God's word one more time. For it is written, worship the Lord your God and serve him only. 그래서 사탄아 가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다시 한번 성경책에 있는 말을 했어요. 하고 성경책에 이렇게 써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만 섬기라고 써 있다고 했어요. As soon as Jesus said it, Satan left him. Then angels came and cared for him. Jesus had faced temptation and hadn't sinned, not even once.
천사가 내려와서 예수님을 돌봐주었어요. 그 다음에부터 예수님은 죄를 지지 않았어요. 한 번도요. 아무 소리가 없네요. 포도를 먹네요. 계속 먹고 있어요. When Satan tempted him, Jesus quoted God's words from the Bible and never sinned. True or false? Vanilla랑 쇼콜라를 소개해주러 왔어요. 얘가 바닐라예요. 하얀색이라서 바닐라라고 지었는데요. 바닐라고요. 얘가 네, 얘는 쇼콜라예요. 초콜릿색은 아니지만 그래도 쇼콜라라고 지었어요. 하고 거의 비슷한 색이잖아요. 초콜릿색이랑. 그래서 쇼콜라라고 지었어요. 근데 쇼콜라가 털이 더 많아요. 털이 되게 잘 빠지나 봐요. 하얀색. 쇼콜라는 되게 포동포동해요. 뭐지, 그것 때문에. 귀도 막 털이. 미안해. 털이 별로 없는데 얘는 그래도 되게 귀여워요. 네, 하고 얘네들이 쌍둥이예요. 얘는 쇼콜라, 바닐라, 우리는 쌍둥이. 짠. 귀엽죠? 네. 얘는 털이 많이 날리는 대신 하얀색이 돼서 엄청 좋아요. 하고 얘는 색은 그냥 그런 색인데 털이 되게 많아서 복슬복슬해요. 하고 얘는 털이 잘안 빠져요. 바닥에 보면 하얀 털밖에 거의 없어요. 얘는 털이 안 빠져서 좋아요, 되게. 하고 얘는 색이 예뻐요. 근데 얘는 때가 하얀색은 좀 때가 좀 많이 타지만 뭐잘 관리하면 때는 안 타요. 에휴, 죄송합니다. 에휴, 죄송하네요. 네, 오늘은 A Test in the Desert라는 이야기를 읽어봤어요. 맞아요, 읽어봤어요. 야호. 아, 맞다. 하고 이렇게 제가 이렇게 했는데 다들 잘 보셨을 거예요. 안 보실 일이 없어요. 하고 이렇게 했을 때 누가가 하양이가 똥머리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다시 이렇게 올렸거든요. 근데 뭔가 되게 동그라미가 되게 커서 똥머리. 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그럼 안녕!